미국 한인단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2001년 약 10만 명에서 20년이 지난 오늘 약 1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생존자는 대부분 80에서 90대 고령자로 매년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거 재미 이산가족의 개별 상봉을 허가했던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갑자기 모두 중단시킨 이후 이산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과 만남을 시도했던 재미 이산가족들은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이득보다 손실이 커지면서 중단했다고 관측합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도움을 나내는 거지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움만 필요한 거지. 결국은 자기한테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만나면 자꾸 정신적으로 깨져가지고 탈북민만 생기고 이러니까. 평안도 태천 출신의 재미교포 이승엽 씨는 1980년대 미국 국적으로 두 차례 방북해 북한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녀온 후 북한 측에서 가족을 통해 금전 지원을 압박했다고 회고합니다. 내 동생이 어머니가 이제 멀지 않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자꾸 보고 싶댄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아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시켰는지도 모르죠. 이제 뭔가는 이제 좀 나한테 그 저걸 하기 위해서. 근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략 짐작은 했지만 그쪽에서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뭔가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면 하는 그걸 기대를 한 것 같은데. 함경도 함흥에서 출생한 전선복 씨 역시 과거 캐나다를 거쳐 이산가족 상봉을 직접 시도했지만 북한 측에서 금전적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찾고선 지금 한 4, 5년 오고 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거를 자꾸 요구한대요. 차가 필요하다. 차 살려면 얼마가 들어야 된다. 수술하는데 얼마가 들어야 된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이 때문에 정부 간에 협의한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to pay to meet their family in North Korea. You know, that's why a lot of people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is private broker system and instead want to participate in a government-sponsored official reunion program. 또 개별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금 통로를 북한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ake it clear where this money would go. Not, and I'm guessing sometimes this money does not go directly to the family members. It goes to some government officials or some other system in North Korea. 아직까지도 재미 이산 가족들은 북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면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만나는 거는 무조건 만나게 해줘야죠. 조건 없이. 이번에도 무슨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으네요. 이산가족 지원단체는 당장 북한의 태도 개선이 어렵다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먼저 이산가족들의 기록을 최대한 남겨놓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강조합니다. If we record these stories, then maybe one day we will be able to deliver them to North Korea, even if it's not the direct relatives. Even if it's their children or grandchildren, that would still have a lot of significance. 한편 연방 하원에서는 재미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월 재발의됐습니다.